여러분 어제 10월 1일 군의 날 잘 쉬셨습니까? 10월 2일 이제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식시장에 돈이 안 돈다, 돈이 안 돈다, 돈이 안 들어온다. 돈이 안 들어온다 쪽에 조금 더 이제 느낌이 좀 더 강하게 가는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표를 먼저 좀 보시면 최근 6개월 사이에 투자자 예탁금 추이 이게 이제 시장에 이제 주식시장에 돈이 이제 바로 들어오기 직전 단계죠. 대기성 자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난 3월에 60조를 터치를 했었던 게 지금 이제 9월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52조까지 지금 한 8조 원 정도 14% 정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6월 달 초중반이죠. 그때 한참 이제 AI 고점 뭐 찍기 직전에 그때쯤에 비해서 또 역시 한 7조 정도 좀 금액이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같은 시간, 그러니까 9월 들어서 주요 국가의 증시 등락률만 봐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소외되고 있다. 뭐 표현이 왕따라는 표현도 쓰긴 하던데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고요.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확실하게 들죠. 일단은 뭐 경기 부양책 나온 중국 쪽, 중국 상해 지수, 홍콩 H 지수가 뭐 20% 가까이 이렇게 급등을 한 게 눈에 띄고 S&P 500도 2% 초반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유로스톡스도 유럽 시장 별로 안 좋다 해도 1초 한 6% 가까이 오르고 있는 반면에 우리만 좀 코스피 3%, 코스닥 -0.4%, 우리만 좀 약세를 좀 마이너스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시장 이렇게 못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때문이고 앞서 이제 투자자 예탁금만 보더라도 이제 그런 게 나타났고요. 또 증시 대기성 자금 중에 하나라고 하는 MMF 쪽에도 이게 184조 원인데 이게 한 달 전보다 15조 원 정도 늘었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만의 뭔가 악재가 있는 게 아니냐 당연히 생각을 좀 해보실 텐데 현재로서는 이제 금투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반도체와 관련된 이 수요 고점론 결국 따져보면 이제 AI 고점론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AI 관련해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반등을 했고 물론 오늘 새벽에 좀 떨어졌습니다만 TSMC 같은 종목들 잘 나가는 거 보면 AI 고점론까지로 연결하지는 못할 것 같고 결국 이제 반도체 쪽으로 중심을 해서 이 D램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집중을 해서 좀 관련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 점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좀 악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잠시 수출 얘기할 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수출이 9월 달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표를 먼저 보시면 작년 10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우리 수출 상황을 보면 꾸준히 우상향 오는 모습이 추세적으로 좀 눈에 띄시죠. 올 들어서 6월에 134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는데 9월에 136억 달러로 연중 최고점을 다시 더 찍었습니다. 2억 달러는 더 좀 많이 더 높아졌고 9월 수출은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고 수출이 또 괜찮고 흑자도 무역수지흑자도 66억 달러가 좀 나서 16개월 연속 흑자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6개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 있죠.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이쪽이 이번에도 9월에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가장 수출이 좀 좋았던 게 고정 가격, D램과 낸드 플래시 고정 가격이 D램은 31%, 낸드는 14% 각각 올라서 반도체만 136억 달러,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 IT 기기 신규 모델 출시 효과도 있었고 컴퓨터 그다음에 무선 통신 기기 수출도 크게 늘어나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좋았던 점이 우리 반도체 수출이 좀 크게 늘었던 이유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우리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 이들 쪽에 대부분 이런 IT 관련 수출이 늘었다라는 이 점도 역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났던 그 이유로 해석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반도체 수출이 9월 달까지 좋았던 점은 분명히 맞고 D램과 낸드의 이 가격이 올라간 것도 맞는데 또 오늘 아침에 D램 익스체인지에서 나온 그 9월 반도체 이 가격 내용을 보면 또 썩 이게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9월에 DDR4 D램 범용이죠. 이거는 전월비에서 17%가 떨어졌고요. 낸드는 10%가 떨어졌습니다. 전월비라는 게 중요한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수출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이 고정 가격 31%, 14% 증가했다는 거, 높아졌다는 거는 결국 전년 대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오른 거는 맞고, 그건 작년에 안 좋았던 거였다는 기저효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전월비로는 계속 좀 이 반도체 D램과 랜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8월 달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은 수요가 줄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줄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건 스탠리의 이제 겨울이 온다라는 이 보고서, 그 다음에 맥쿼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제 앞서 이은주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그에 반대되는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내용도 나왔는데 결국 이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들의 핵심은 수요가 있냐 없냐 이 부분으로 이제 집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랑 맥쿼리는 수요가 줄고 있다, 확실히 이 얘기고. 골드만삭스는 아니다. 수요가 늘고 있다. 근데 이들 얘기 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HBM 쪽은 수요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공통된 얘기인데 범용 쪽은 수요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부분도 역시 또 공통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는 역시 좀 좋지 않은 내용이 여전히 좀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는 이 부분입니다. 온라인에 나온 기사인데요. 신흥국들이 달러 약세에 날개를 달았다. 인도, 베트남 주목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올 상반기에 시장에서 돈이 가장 몰렸던 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AI입니다. AI와 관련된 다양한 섹터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 들어서는 역시 가장 큰, 시장과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이 돈의 움직임이 바뀌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가장 큰 거는 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하, 즉 낮은 금리에서 높은 금리, 낮은 수익률에서 높은 수익률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돈이 이제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디로 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는 미국 관련돼서는 어쨌든 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워낙에 뭐 글로벌 어떤 뭐 리쇼링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자금이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단 대체적인 의견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 이제 신흥국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신흥국 중에 대표적인 게 인도,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인데 중국은 경기 부양 때문에 지금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건 맞는데 중국은 리스크가 좀 있죠. 일단 중국 지도부에 리스크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기 부양책이 지속적일 수 있을 것에 대한 리스크도 역시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리스크가 좀 현저하게 적은 신흥국이 바로 인도하고 베트남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인도하고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공장, 세계 공장의 입지를 좀 다져가고 있다는 점도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한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이 두 나라로 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에 시장 관련해서는 특히 미국 금리 인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도 증시 대표 지수인 니프티 50 같은 경우, 그다음에 베트남의 대표 지수인 VN30 같은 경우 20% 전후로 다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관련된 ETF 상품들도 주가가 20% 전후로 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인도, 베트남, 특히 인도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를 좀 많이 모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인도보다 조금 더 오르는 베트남을 주시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업계 얘기 좀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엔터업계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패션주처럼 이 밸류, 그러니까 좀 내내 상반기 내내, 그리고 뭐 사실은 8월까지 내내 좀 고전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밸류업 지수의 예상과 달리 좀 포함이 되면서 뭔가 반등의 계기가 마련되는 게 아니냐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섹터죠. 일단 3월 달까지, 3분기까지는 실적까지도 크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일단 전반적이고요. 4분기 정도 가야지 뭔가 실적의 모멘텀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M과 JY 엔터테인먼트 모두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13%, JYP 같은 경우도 11% 각각 올랐습니다. JYP도 5만 원대 다시 지금 올라선 게 눈에 보이고 SM도 6만 원, 7만 원 근처까지 육박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된 하이브도 6% 넘게, YG 엔터테인 같은 경우 14% 넘게 각각 올랐습니다. 자, 결국 이제 엔터주는 일단 수치가 아직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아직 여전히 4분기에 뭔가 좀 좋아질 것이다. 뭐 잘 나가던 기존의 뭐 그룹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4분기 실적만 확인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변화되는 조짐이 나타나주고 한다면 워낙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사실 3분기까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3분기까지도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10월 달 들어서 이 4분기에
실적에서 뭔가 변화를 보여준다고 하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주요 그룹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앨범 판매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앨범 판매가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면 한다면 엔터주도 역시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초까지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으로서 충분히 보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